부원님 생각보다 그렇게 개혁을 동생만 이런 의원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분이 없어. 회의해보면 우리가 금방 알죠. 의원님, 우리 광주 시민들은 일단 의원님을 지지는 항상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 광주 의원님들이 좀 막강해서 이걸 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개국권입니다. 개국권 차원에서, 전국 개국권 차원에서 광주는 저기 그 민주당과 서울 앞에서 계속 찍을게요. 하나, 둘. 다시요. 하나, 둘. 오영환! 박승환아! 오영환! 박승환아! 이소영! 박승환아! 이소영! 박승환아! 바쁘게요! 액션! 오영환은! 박승환아! 이소영은! 박승환아! 하러 왔어요. 아이고, 하려고 왔는데 예, 예. 우리 이렇게 하려고요. 예. 초선은 가라. 네. 초선은 가라. 초선은 가라. 네, 맞습니다. 민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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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선은 가라. 초선은 가라. 잠깐만요. 시간 없으니까 시간 반쯤 보느라고. 의원님 잠깐만요. 예. 우리는 강주 우리는 올해지 제일 좋아하는 의원 중에 한 분이 김남국이야. 그래서 우리는 자 화이팅 한번 화이팅 하나 화이팅 김남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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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은 됐어요 다시 잠깐 아 다시 자 우리 홍보가 제일 중요해 우리 홍보
좋습니다. 다시요. 김남국 이긴다. 한번 더. 김남국 이긴다. 됐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열심히 하죠. 있습니다. 의원님, 네. 여기 한 번만 서 주세요. 아, 예. 오늘 특별히 여기 오신 분이 계시죠? 아, 네. 아이고, 네. 다른 분들은 많이 찍었어요. 그럼 서셔 봐. 다른 분들은 많이 찍었어요. 자, 이렇게 사이드 자연스럽게 섭외했어요. 하는 것을 강력히 좀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우려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한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은 여러분들은 국회의원님 계획을 열심히 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계획이 넘어뜨리거든요. 이렇게 계획을 안 하면 우리 민주당이 정말 지겠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 계신분들 불안하고 지적이거든요. 그런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앞장서서 진행해 주십시오. 여기요. 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가서 기억해. 아니 아직 안 왔죠. 본진은 선생님 본진은 아직 안 왔어. 우리가 기다린 건 아직 모르겠는데 앞장서서 주세요. 의형도 형 개혁을 하는 게 이거니 민심이 이라는 거요. 믿겠습니다. 알죠? 대기해 주실 걸로. 뭐죠? 부동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요. 대기해 주실 걸로. 부동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요. 아니. 개혁은 꼭 돼야 합니다. 앞장서서 입장은 안 돼요. 네. 의원님 힘내세요. 의원님, 손 한 번. 한마디로 하자면, 검찰개혁, 언론개혁이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문제라든가, 저는 민서전에 오늘 조선일보 그 제목을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검찰이 반성하고, 노무현 대통령 타살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성추행범을 잡은 이성윤을 기소한다? 이런 천일 공노할 일을 하는 검찰이 반성하지 못할 망정 우리 정부가 선택적으로 5.18을 활용한다. 조선일보를 제목이 그잖아요. 참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광주정신을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 41주년을 맞는 우리 그 재롱이도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아는 거예요.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모르겠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근데 이제 뭐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민생이 먼저냐 개혁이 먼저냐라고 같이 가야 돼요. 또 마침 이렇게 논쟁처럼 둔데 그건 동전의 앞뒷면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이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씨는 그럼요. 계획은 못 잡고 그럼요. 민생이 예. 여기까지 뭐 했어요. 지금 생각 안 하면 여기까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놀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놀았어요. 자, 수석님 힘내십시오. 박수. 신정훈 의원님. 신정훈 의원님. 저하고 제일 친한 의원님. 신정훈 의원님. 제가 이제 개국권이라고. 개싸움은 우리가 한다. 여러분은 개혁만 하셔야 하는 개국권이야. 개국권. 네. 광주 개국권 식구들. 지금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새벽에 언론을 검색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이 딱 생각나더라. 바로 여기 회장이. 그야말로 전두환 신군부 못지않게 나쁜 적폐 검찰의 상징이었던 윤석열이가 오늘 5월 정신을 계승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자고 기가 막히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굉장히 차분한 사람인데 저기다가 미완의 혁명 5월 정신 계승해서 꼭 적폐검찰 청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늘 여러 차례 고생해 주신 여러분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계획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앉아 의원님 먹는데 나머지 저 무슨 말다 의원들은 계약을 안 하는 게 민주당 하고 그런데 혼자 저 부산에서 협회당한 것도 아니니까. 네네. 시대가 변하는 게 아니야. 목소리를 좀 내주십시오. 의원님 알겠습니다. 목소리 내주시면 따라갑니다. 네네. 따라갑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목소리 좀 내주십시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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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